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평소에도 협치를 강조하시고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협치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행보는 협치와는 점점 더 거리가 먼 행보만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환담장에 가려다가 수색당한 일과 그 이후에 청와대의 태도는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청와대에서 저에게 그것과 관련한 어떤 입장 표명도 직접 받은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일 전에 대통령께 드리는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도 지금까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틀 전에 드린 다시 10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답변하겠다는 말씀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협치 강조하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협치는 청와대나 민주당이 하는 일을 그저 따라주면 협치이고 그렇지 않으면 협치가 아니라는 우리는 협치할 생각이 많은데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쓰는 것로밖에 여겨질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의 힘은 말의 신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말이 현실과 동떨어질 때는 점점 신뢰를 잃게 되고 나중에는 그 용어마저 원래의 뜻을 잃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생깁니다. 진정 협치를 하시려면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고 협치라는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앞으로 협치라는 단어를 써서 협치의 본래의 뜻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